안녕하세요. 염창아입니다.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 그두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통해서 충분히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 D까지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 보스턴 의대 생리학 교수인 마이클 홀릭 교수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을 NEJM에 실리고 난 다음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노출됐는데도 비타민 D 결핍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고 남자는 91%, 여자 같은 경우는 무려 95%나 비타민 D 결핍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했던 마이클 홀릭 교수는 비타민 D 활성형을 분류한 최초의 과학자였고, 지난 40년 동안 비타민 D 연구에 매달렸던 분이십니다. 2007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비타민 D의 결핍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기전을 발표하셨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기름이 있어야만 흡수가 좋고요. 그와는 상관없이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서 생성이 돼서 간,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변한 다음에 우리 몸의 혈액 속을 통해서 각각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루병, 성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빠르게 골다공증이 옴으로 인해 골다공증 약도 빨리 복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칼슘 대사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이제 구성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이제 칼슘제를 보충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뼈까지 가서 제대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칼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칼빈딘과 결합해서 결국은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은 칼슘의 일부는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칼슘이 들어온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칼슘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하는 게더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와 작동을 해서 암을 억제해 줍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이유도 알고 보면은 비타민 D 부족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에 작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이라든지 뭐 감기 이런 거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비타민C와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 T세포, 뭐 수지장세포뿐만 아니라 탐식세포 등 다양하게 이제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포 분화에 관여해서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다양하게 많은 작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적으로 비타민 D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상선의 호르몬에 나올 때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하나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라든지 그런데 또 비타민 D가 작용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간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각각 비타민 D가 그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각각 질환에 따라서 비타민 D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 골다공증과 골절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뼈로 제대로 가려면은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칼슘들이 우리 몸의 흡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뼈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코프,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혈중 농도 비타민 D의 농도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일 때 본 미네랄 덴스티 골밀도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30 이하일 때는 장내 칼슘 흡수가 떨어져서 결국은 골밀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적정하게 보충해서 정상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예방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혈중 농도가 30 이상이 됐을 때 근육이 강화되고 하지 기능이 상승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밀도가 증가해서 골절의 위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처음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때 한 환자분이 80대에 먹으신 이제 할아버지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 D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비타민 D 결핍이 있어갖고 제가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줬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1년 동안 저희 병원에 전화해서 비타민 D를 계속 꾸준하게 구입해서 사 드셨습니다. 1년 후에 그분이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결국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1년 동안 뭐가 좋아졌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을 잘 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의아했어요. 비타민 D를 복용했다고 해서 왜 잠이 잘 왔냐. 그래서 한번 왜 할아버지는 그 비타민 D 때문에 수면이 잘 됐냐고 뭐 갔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본인이 잠을 잘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왔는데 비타민 D를 먹고 나서 하지의 근육이 힘이 생기고 나서 하지 불안 증후군 잠잘 때 떨리는 증상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하지 불안 증후 특히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통증에 대한 건데요. 통증 증후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통증 증후군이 생깁니다. 여러 군데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근육이 뭐 아프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혹시 이게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글렐럽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결핍 환자 중에서 88%가 근육 통증과 허약감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그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이런 증세들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즉 실제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근골격계 환자를 호소한 환자에게 비타민 D는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통증의학과에서는 통증 주사와 더불어 비타민 D 검사를 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그 비타민 D를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암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방을 포함한 폐, 피부, 대장, 뼈 등 다양한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D가 충분하다면 이 수용체와 작동해서 비타민 D를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트 등의 연구에 의하면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나노그램 퍼 밀리터 이하인 경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률이 무려 30에서 50% 증가한 반면 반대로 비타민 D 농도가 36나노그램 퍼 밀리터 이상인 경우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2008년도 코트 스타디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환은 당뇨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랑게르한스셈의 베타세포와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와 작동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당뇨병 발생을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D 결핍을 가진 당뇨 환자에서 CRP, 염증 수치라든지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 염증도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사증후군입니다. 40대가 넘고 중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의 증상을 한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항목은 총 다섯 가지로 복부비만, HDL 감소, 그 다음에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인슐린 저항, 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이상 있을 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다섯 가지 모두가 비타민 D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동안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비교했더니 충분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만 충분히 유지해도 우리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최근에는 질병, 특히 심각한 질병의 원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만이 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고 동맥경화증 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비만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비타민 D를 흡수하여 각 조직으로 비타민 D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비만한 사람 경우 비타민 D가 많은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체중을 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어야만이 비타민 D 결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환은 독감을 포함한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내 생활을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캔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했을 때 이런 감기, 독감을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다발성 경화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수록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다발성 경화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골드버그 등이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 2년 동안 5천 아이유의 비타민 D를 복용시킨 결과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률이 무려 60%나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야비 등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62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한 군은 비타민 D 3,000 인터내셔널 유니티를 근육 주사하고 다른 군은 주지 않고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비타민 D를 주사했던 사람들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률과 인류를 감소시키고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2011년도에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우울 증상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좋아지는 게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주로
햇빛이 약하거나 햇빛 노출이 적고 그 혈중 농도, 비타민 농도가 떨어졌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은 44명의 그 계절성 우울증 환자에게 비타민 D 800 IU를 복용시켰더니 이 증상이 5일 내에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비타민 D하고 무척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 항암 치료할 때입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말하는데 병원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타민 D 결핍이 와서 팔다리가 쓰시고 결국은 그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즉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다면 주사라도 꼭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타민 D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비타민 D를 알고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정상 수치는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고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독성의 위험,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적의 수치는 얼마냐? 40에서 8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그 질병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질환별로 비타민 D의 최적의 용량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 심각하게 결핍이 있는 경우는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암이라든지 골다공증, 그 다음에 당뇨 뭐 이런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는 50 이상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항상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비타민 D의 부작용은 뭐냐? 그 칼슘 섭취가 많이 되면 흡수가 많이 되면서 고칼슘 혈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되게 되면은 내 몸에 주로 신장, 그 다음에 간, 신장 쪽에 축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비타민 D 농도가 1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유지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을 발생하려면 수년 동안 하루에 만 IU 이상의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가능하고 비타민 D를 끊거나 햇빛 노출을 하지 않게 되면 비타민 D는 뭐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 정상 수치 이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D 검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박사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